자, 오늘은 우리 하박국 시간 1장 5절부터 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장 4절까지 봤는데 하박국이 주의 날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미리 녹화를 해서 제 시간에 올리기 위해서 미리 녹화해서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혹시 하박국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요일 날 또는 목요일 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아니면 질문 댓글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나중에 소급해서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볼 때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알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진리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모든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리오며 이 시간과 이 내용들 모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박국 1장 5절부터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4절까지 봤죠. 주의 날과 관련해서 교리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절을 보면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은 그것이 너에게 알려진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일이라 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의 이제 교리적 위치와 또 역사적 위치,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인용이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인용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었거든요. 너희는 이교도를 가운데서 보고 유념하며 경탄스러울 만큼 기이하게 여기라.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교도들 가운데서 볼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경탄스러울 만큼 기이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할 것인데 이그 일이 그것이 너희에게 알려진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일이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일이 수행되는데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바울에 의해서 인용이 되었단 말이죠. 바울이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이상하게 여기고 멸망하라. 자, 이교도들아 대신 멸시하는 자들아라고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 멸망하라 이 부분이 없죠. 그리고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니 비록 한 사람이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여도 너희가 절대 믿지 아니할 한 가지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요. 이 부분이 사도행전 13장의 41절에 인용이 됐는데 조금 다르게 인용이 되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신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 중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구약의 하박국에 인용된 자기 믿음이란 돼 있는 부분이요. 신약에서 인용될 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자기라는 부분이 빠졌어요. 왜 그런가? 이런 것을 자유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자유인용, 이 무슨 free quotation, 영어로 free quo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글을 자유롭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요한 계시록 3장을 인용을 하면서 요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원래 교리적으로 문맥상으로는 제가 이제 아예 성경을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3장 이렇게 말을 하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제가 만약에 이것을 인용을 해서요. 복음을 전할 때 이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복음을 전할 때 계시록 3장 20절 많이 인용합니다. 특히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아주 구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인용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얼마든지 자유 인용이 가능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인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용할 때 꼭 구절 전체는 인용 안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인용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 부분을 제가 만찬이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교제할 것입니다 해서 교제로 바꿔서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 말은 성경을 이 적시적소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용. 그런 것을 자유인용이라고 해요.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믿지 않는 자들 개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 교회 밖에 서 계시는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가 전체적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이 교리적인 적용도 지금 이 시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피흘림 없이는 죄 사면이 없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9장 9절을 제가 인용을 할 때도 피흘림 없이는 죄 사면이 없느니라. 사실 그 구절의 문맥은 뭐예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라는 문맥과 함께 피흘림이 없이는 죄 사면이 없느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절의 교리적으로 문맥상의 뜻은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는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피와 관련이 있죠.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구절을 자유롭게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피흘림 없이는 죄 사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께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꼭 교리적으로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유인용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구약을 자유롭게 인용해서 신약의 교리를 증명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해서 이것이 하박국 1장 5절이 신약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인용을 하되 대신 신약과 구약이 상황이 안 맞을 때는요. 좀 변형돼서 인용이 됩니다. 자, 상황에 맞게 맞춰서 인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성경 변개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성경의 기록자로서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에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시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유인용은요, 특히 저자가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여기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저자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을, 책 내용을 제가 인터뷰할 때 인용해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대로 인용 안 하더라도 조금 변형해서 상에 맞게 인용해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자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성령님도 저자신데 자신의 저작문을 각 상에 맞게 자유롭게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인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하박국 예언이죠.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도행전의 저자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용하되 그 상황에 맞게 인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 1장 5절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맞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맞게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꼭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또 유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적 적용, 실제적인 적용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봐야 될 것이 이러한 성경의 특성 때문에 성경 해석학에서는 이러한 성경의 특성을 모아서 세 가지 적용의 법칙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영어로 the law of triple references예요. 이 세 가지 적용의 법칙은요,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 영적 적용 또는 교훈적 적용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내에서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성경 모든 구절이 이 세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자, 일단 역사적 적용은 뭐냐면요. 쉽게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1장 같은 경우에는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가 침공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당시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예언자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교리적 적용이라고 하는데 교리적 적용은 때때로 예언적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을, 진리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옳고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기록될 때도요.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에 대한 진술을 정연하게 제시하려고 착수하였으므로 누가가 예수님께 일어났던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연하게 제시하려고 작성한 일이다. 누가복음 작성한 이유는 그들이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의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나로서도 테오필레스 각하 당신에게 정연히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하였으니 목격자도 있고 그 사실 그대로고 이것을 정연하게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나 에덴 동산의 사건이나 카인과 아벨이나 노아의 방주 등 어떤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동화나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본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떤 역사책보다 정확한 역사책이죠. 이게 역사적 적용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교리적 적용입니다. 해당 구절은요, 특정 시대에 특정 대상에게 무엇을 믿고 실행하는지를 알려주는 교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 위치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도 하박국처럼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는 마땅히 믿고 실행해야 되는 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영적 적용이라고도 불립니다. 많은 경우에 교리적 적용은 예언적 적용이라고 불리는데 예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언의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예언의 책 또 예언의 영이 있는 이 책은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예언으로 적용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다른 시대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하박국이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멸망당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썼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적 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자, 이런 예언적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은 교리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적용은 해당 구절을 개인의 영적 생활의 교훈으로 적용한 것이라서 실제적인 적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나 역사적 상황에 맞지는 않은데 얼마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 유익하게 실제적으로 또 교훈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인용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5절도 바울이 쓴 책이죠. 근데 로마서 10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인용된 것을 인용하면서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전부 다 인용하지 않고 이 복음의 특성만 설명하기 위해서. 아, 정말 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라는 이 부분을 인용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문맥과 상관없이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쓴 거예요. 아까 제가 구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리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과 맞지는 않지만은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본문에 맞게 영적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약,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바울이 특히 많이 그렇게 했어요. 하박국 1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이 하박국 1장 5절은요, 유대인들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유념하고 경탄스러울 만큼 기이하게 여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의 침공에 대한 소식을 믿지 않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것임을.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알려진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 하지만 교리적으로는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침공에 대한 소식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으로 건너, 예표는 예언을 말하는 표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표를 사용해서 예언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침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요. 교훈적으로는 바울이 아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썼듯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을, 유대인들이 은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실용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했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많지만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일부러 변형이 된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실용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이런 그 어떤 그 문맥의 맥락의 포인트를 증거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나 설교를 할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부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헷갈리게 하지 않으려고 교훈적으로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사용합니다라고도 얘기를 할 때가 많죠. 그렇게 해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적용을 모르면 그냥 다 하나로 짬뽕해서 교리적 적용을 해버린다든지, 다 하나로 짬뽕해서 교훈적으로만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경적 이제 해석학에 속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학은 이제 올해 초에 쭉 진행을 했었죠. 저번 학기에 쭉 진행을 해서 이제 15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갈게요. 이는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박국의 기본적인 역사적 본문은 이 칼데아인들, 이 사람들은 바빌론 사람들을 칼데아인들이라고 하거든요. 바빌론, 이 네부카드네자르 밑에 있는 칼데아인들이 쳐들어오는 그 장면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칼데아인들이 나오죠. 그들은 그 지역의 넓은 곳을 가로질러 행군할 것이요, 그들의 소유가 아닌 거주지들을 차지하고자 하리라. 네부카드네자르 밑에서 이 칼데아인들이 수많은 지역을 정복을 했죠. 다른 나라 땅들을 침공하고 차지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그것이 너에게 알려진다 해도 너에게 믿지 아니할 일이라.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기에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적으로는 아까 말했죠?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네부카드네자르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면 내가 이 백성 가운데 경탄스러운 일을 추진하겠나니 곧 경탄스러운 일과 이적이라. 이는 그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가 사라질 것이요, 그들의 신중한 사람들의 명철이 숨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사라지는 것, 특히 학자들 때문에 이런 경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근데 부정적이죠. 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지혜와 명철을 없애실 것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대환란 때, 특히 우리는 대환란과 가까운 이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때의 특징이에요. 학자들이 오히려
이 지혜와 명철을 없애고 본인들도 없어지고 이런 경탄스러운 일들이 마지막 날들 가면서 점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도 얼마든지 주의 날이 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도 마지막 날들이라고 불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연기가 되면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고 새로운 세상, 예수님께서 오실 다가올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재림 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감사하셨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에서는 영 안에서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구절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해서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오히려 계시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많다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도 어리석게 만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계시를 주시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고 신중한 자들의 명철을 아무 쓸모없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두 가지가 있죠. 야고보서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다음에 땅에 속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지상에 속한 땅에 속한 지혜예요. 이런 땅에 속한 지혜에 속한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명철을 쓸모없게 하시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입술로는 공경하고 입으로는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고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규범에 의해 가르쳐진 것이에요. 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본게 아니라 사람들의 규범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줬는데 탈무드, 미드라시 같은 장로들의 전통 또 랍비들의 주석을 오히려 성경보다 더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그리고 이 랍비들과 장로들의 전통으로 성경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오히려 성경을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규범, 사람들의 명령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자, 이것으로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만든 거예요. 자, 누군가 주석을 달거나 누군가 이것을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역으로 성경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지금 현대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현대 학자들이 가르치는 인간적인 말들로 인간적인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써 100년도 더 전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도 이 성경 변개 작업이 이루어졌고 찰스 스펄전이 죽기 전에 영국의 개혁 성경이 나왔거든요. 계속 킹제임 성경으로 쓰다가 그런 움직임을 이미 파악을 했던 거죠. 어떤 이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최종 권위가 아니다. 당연히 성경이 최종 권위여야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에게는 영감의 출처가 성경에 있거나 성령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성에 있다. 지성을 하나님의 권위에 높였다는 거죠. 그러한 사역자들은 설교하면서 회중들에게 성경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렸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없애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것을 뜯어 고치기 바빠요. 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아,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아, 이 구절은 원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사실 이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바꿔버리는 거라든지. 온갖 학문들을 들고 와가지고 바꿔버려요.
믿음을 없애버리죠, 성경. 그러니까 혼자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있는 그대로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의미일까? 진짜 이게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일까? 이런 식으로 그들의 회중들이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쳤다. 의심하는 자들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초림 당시에도 있었지만 재림 당시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재림하기 전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학자, 그 기독교 학자라는 자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변개하고 새로운 성경을 내면서 없애버리고 있죠. 성경 말씀을.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게 근데 마지막 날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지막 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 기근인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런 기근들도 생기는 거죠. 하박국 1장 6절에서 11절 보면 이는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이 갈대아인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지역의 넓은 곳을 가로질러 행군할 것이요 그들의 소유가 아닌 거주지를 차지하고자 하리라 그들은 공포스러우며 무시무시하도다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리라 그들의 말들도 표범들보다 더 빠르고 저녁 늑대들보다 더 사납도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질 것이요 그들의 기병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리라 그들은 먹기 위해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그들은 모든 폭력을 행하러 오리라 그들의 얼굴들은 동풍같이 만찬을 먹어치울 것이요 그들은 모래같이 포로들을 모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왕들을 조소할 것이요 통치자들을 그들에게 경멸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모든 강한 요새를 향하여 빈정거리리라 이는 그들이 진토를 무더기로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의 생각이 바뀔 것이요 그는 자신의 권능을 그의 신에게 돌림으로써 도를 지나쳐 범죄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1장 6절에서 11절 문제를 성경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교리적으로 볼게요. 스가랴서 5장 12절에 보면 일단 역사적으로 먼저 보면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이후 그분께서 칼대아인인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안에 그들을 주셨으니 아까 6절에 보면 뭐래요? 뭐라고 하죠? 여기 칼대아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침몰할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 그런데 이 칼대아인들의 왕이 바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말씀드렸죠. 바빌론 사람을 칼대아인이다라고 지금도 세속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네부카드네자르 왕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심판의 도구로 보냈다고 해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아주 막 신실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몽둥이처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몽둥이 자체가 엄청 악한 몽둥이에요. 가장 잘 칠 수 있는 몽둥이를 고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질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아픈 매를 찾으신 거예요. 가장 경건한 매를 찾으신 게 아니라 매 용도에답게 가장 잘 칠 수 있는 매를 집으신 거예요. 그가 이 집을 멸망시켰고 그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도다 라고 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배경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빌론은 최초에 님롯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 하나죠. 이 님롯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의 왕국의 시작은 최초의 왕국이었죠. 인류의 왕국이자 이 님롯이 세운 왕국은 바로 시날 가운데 있는 바벨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빌론, 고대 바빌론의 원조예요. 그리고 이 님롯이 바로 바빌론 종교라는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쳤죠. 그게 고대 바빌론이라면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영향을 끼친 바빌론은 네오 바빌로니아라고 해서 신 바빌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어쨌든 그 계보를 이어간 거죠. 그 계열을 이어갔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에는 이것은 미리 예언돼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침공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언을 하셨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날에 너의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모두 준수하여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이 모든 저주들이 너희 위에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라 하면서 16절부터 쭉 저주들이 나옵니다.
아주 엄청난 저주들인데 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받은 이 모세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면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에 복을 더하고. 그런데 이 저주를 받는 것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예요. 그 저주 중에 아주 구체적인 저주가 뭐냐면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들 계속 안 듣고 반역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대적하여 멀리서 땅끝에서 독수리가 나는 것 같이, 아까 독수리 생각나십니까? 우리 하박국 1장 5절 6절을 봤더니 6절에서 특히 이 군대가 독수리가 오는 것처럼 찾아온다라고 했죠. 자, 빠른 한 민족을 데려오시리니 곧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쓰는 민족이요. 다른 말을 쓴다라는 거죠. 방언이라는 게 그 지역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쓰는 민족이 올 건데 험악한 용보를 지닌 민족이라. 아까 하박국 1장 쭉 읽었는데 연결이 되죠. 그들은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어린이들에게 호의를 보지 아니하고, 그런즉 내가 멸망할 때까지 그가 너의 가축들의 열매와 너의 지역들의 열매를 먹으려. 멸망할 때까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자, 곡식과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암소들의 소산이나 너의 양떼들을 남겨주지 않을 그런 민족을 보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특징이 뭐예요? 너의 온 지역에 걸쳐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를 포위한다. 이 포위는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3, 4절에 아주 중요한 용어로서 나오죠. 포위해버리는 것. 너의 높고 방비가 강화된 성벽들 곧 내가 신뢰하는 것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그리하리라. 자, 그래서 포위한다 이런 표현까지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에스겔서 7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교도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자들을 데려오겠다. 경건에서 데려오신 게 아니에요. 바빌론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랄한 민족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교도들이 그들의 집들을 소유하리라. 또한 내가 강한 자들의 화려한 행렬을 그치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의 거룩한 처소들이 더럽혀지리라. 하나님께서 바빌론과 갈대아인들을 이용해서 치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7절은 이 군대가 공포스러우면 무시무시하다.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서 스스로에게 임명하고 스스로에게 발휘하는 심판과 위험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들의 말들의 특징을 보세요. 표범들보다 더 빠르고 전형 늑대들보다 더 사납다. 기병인데 표범들과 늑대들이 설명돼 있어요. 성경에서 표범과 늑대는요,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연관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굉장히 사탄적인 말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먹기 위해 서두른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아까 전에 독수리처럼 빨리 간다라고 했죠. 자, 이 말들의 특징을 좀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이 사악한 마귀들 또는 마귀들의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흉악한 늑대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목자이신데 목자가 없으면 늑대들이 와서 양들을 먹는다 했죠. 양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그래서 늑대들에 비유되는 마귀들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같았다. 성경에서 그 짐승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은 그냥 멍멍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통치자를 짐승의 표현을 한 거였죠. 표범 같다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굉장히 좀 사탄과 이 마귀와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아주 기상천외한 기병대들이 등장합니다. 수가 2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실 가운데 말들을 보았고 불의 흉갑들과 자신스와 유황의 흉갑들을 지닌 채, 말들에겐 보통 이런 흉갑들이 없잖아요. 근데 불의 흉갑들, 유황의 흉갑들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말들 위에 탄자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들의 머리 같아요.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분출되었습니다. 사탄이 용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사탄이라는 용의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분출된다라고 했죠. 마귀적인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것들의 권능이 그것들의 입안과 그것들의 꼬리들 안에 있었다. 근데 이 꼬리들이 뱀들 같았다. 뱀도 이제 마귀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마귀와 관련 있는 짐승이죠. 이런 기상천외한 이 돌연변이 기병들이 적그리스도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으로는 이 바빌론 군대가 마치 표범과 마치 이 늑대들과 그리고 독수리 같이 빠르고 흉악하고 흉포한 그런 군대들로 비유처럼 묘사가 되지만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역사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말 짐승들이 온갖 짐승들이 짬뽕된 그런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메인 군대죠. 이런 기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